아, 그 튀김 소보로가 뇌물이 되었군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가천대 창업대학이 작년 9월에 신설이 됐고요. 거기 신설 때부터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장대익입니다. 원래 저는 진화학자입니다. 뭐 스타트업 씬에서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2년 반 전에 이제 그 서울대에서 교원 창업을 해서 에듀테크를 만들긴 했지만 뭐 제가 스타트업 씬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생태계 진화여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진화는 제가 좀 하거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대학의 역사와 기업가적 전환 되게 거창한 제목인데 저는 진화학자이기 때문에 뭐 역사학자는 뭐 100년, 200년 보지만 진화학자는 한 40억 년을 보거든요. 스케일이 좀 큽니다. 물론 천문학자도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진화를 보면 원래 공룡이 그렇게 1억 5천만을 산 것도 아니고 또 공룡이 그러다가 멸절한 것도 공룡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굉장히 우연적인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대학의 역사도 보면 처음에는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한 500년 전의 역사겠죠. 그리고 한 100년, 200년 전쯤에 유럽에서 연구 전통이 들어오고 어떤 창조의 어떤 원천으로서 대학이 진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창업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급변한 사회에서 대학이 교육과 연구만으로는 안 되고 또 뭐 굉장히 또 오래 살게 되고 또 오래 살게 됐을 때 평균 지금 수명이 엄청 늘어났는데 그때 뭔가 대학에서 그 젊었을 때 실험해보고 작은 성공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하는 작업이 되게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뭐 논문 써야 되고 그냥 뭐 그 연구 때문에 교육은 또 방치되어 있고 어떤 그때 해봐야 되는 어떤 독특한 경험들을 우리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학의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했고요. 창업이 그거의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교육의 기업가적 전환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이 혹은 교육이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업가적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가천대로 옮기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천대로 옮기게 됐을 때 어떤 교수님이 교수님 잘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예전에는 대기업 취업하고 뭐 고시보 그랬는데 요즘은 스타트업을 처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경험들도 있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창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십니다. 졸업을 못하죠. 더 잘 되면 더 졸업을 못합니다. 그게 저는 그게 되게 학생들의 페인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또 학교도 뭔가 전환을 하고 싶은데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페인 포인트고 또 기업이나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가 작년 9월에 그런 페인포인트를 좀 해결하고자 기업가적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요. 우리 이길러 총장님이 가천대학의 상징이시죠. 예, 92세 모습이십니다. 학생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NSN 재팬 파운더이신 청현영 회장님께서 뭔가 이런 걸 발굴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게 결실이 돼서 제가 또 가천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천 코코네스쿨이라고 천영 회장님이 세운 회사 코코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엄청난 큰 돈을 기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자원을 주셔서 저희가 가천 코코네스쿨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저희 스쿨은 창업 학기제 학부제가 있고요. 학기제에 들어온 학생들이 3학기가 지난 학생들이 자기 도메인 놀리지 갖고 들어온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수업을 듣고 6과목 18학점을 듣고 부전공을 받고 더 하고 싶으면 복수전공을 하고 그게 이제 학부제입니다. 그래서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 그리고 9월 달에는 대학원 MBA 과정이죠. 스타트업 MBA 과정을 창업학 석사를 주는 MBA 과정을 1년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교육, 보육, 상생,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뭐 대학의 여러 가지 뭐 저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뭐 고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한양대 뭐 이런 대학들이 창업 관련된 전공들, 연계 전공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르게 시작한 거는 단과대학을, 컬리지를 하나 만들어서 완전히 거기에 올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이렇게 이제 한 학기에 30명씩 선발을, 3, 40명씩 선발을 해서 이런 과목을 가르쳐서 실제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팀빌딩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수 학생들은 또 졸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1기생들은 한 19개 정도의 팀이 나왔는데 그중에 뭐 몇 팀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 뭐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챗GPT 심포지엄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의 기업가적 전환을 말씀드렸는데 왜 크리스천 대학들은 연대나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체풀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대학에 갈 길이 뭔가 연구와 교육과 그리고 창업이라면 그러면 기업가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체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저희가 200명, 다음 학기 400명, 그 다음에 향후 한 2, 3년 내에 전교생들이 마치 체풀처럼 기업가적 정신을 배우고 나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천혜장님께서 큰 돈을 기부를 하셔서 이렇게 스페이스를 아주 멋진 스페이스를 만들었습니다. 33억을 들여서 저희가 한 740평을 멋지게 만들었고요. 지금 보여드린 백그라운드가 다 배경이 다 거기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 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와보신 분들은 정말 장소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데스크 하나 줄 수 없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대학원도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이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9월달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금 신입생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기 동안에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졸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뭐 이제 왜 그러면 대학이 기업가적 전환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질문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교육이 뭔가 미스매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 초반에 이렇게 막 몰빵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40세 정도 되는 평균 연령, 50세 정도 되는 평균 수명에 맞춰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교육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교육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젊은이들만 교육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젊은이들 교육하는 건 맞죠. 저희도 그렇게 지금 창업을 가르치는 것도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거긴 한데 제가 아까 생활사라고 한 라이프 히스토리가 이렇게 변화한 것에 대한 어떤 임플리케이션으로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대학 때 갖고 있는 전공이 첫 번째 직장 정도에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교양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졸업하고 나간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평생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수를 계산했을 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우리와 달리 평균 3개 분야에서 5개 이상의 직업에서 19개의 서로 다른 어떤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 있는 지금까지 어떤 전통적으로 받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는 첫 번째 직장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뭔가 다른 대학에서 뭔가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 플러스 뭔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계속 실험해보고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 창업 관련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더 비관적인 것은 지금 60대들이 은퇴하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하찮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을까?
다 은퇴하면은 치킨집 차리고 이런 거밖에 할 수 없을까? 아까 이 대표님께서 50대 넘으면 창업하기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저도 50대에 창업을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동안 20대부터 뭔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창업을 하면 망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뭔가 20대 초반부터 자기 업을 일으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고 뭔가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과 그런 스킬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가천대 창업대학에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비관적 10명 중에 4명은 무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앙트프로너십 교육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취업, 창업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인생을 전체를 설계하고 전체를 준비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이 앙트프로너십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대학 때부터 마인드셋을 바꿔주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여러 대학들에서 이런 모형들을 만들고 스트럭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화 모형 중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성원인 스튜던트 스쿨, 스타트업 소사이어티 4S에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 생태계 포럼인데 생태계라고 한다면 우리 가장 나이 어린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게리 콜 같은 사람이 그 팜 시스템에 이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 가장 어린 단계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실패도 조금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안전한 길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점점 커져서 나중에 40대, 50대에 정말 좋은 창업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길게 보면 우리가 생태계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천대가 유리한 거는 물론 여기 전북이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 새만금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도지사님께서 되게 멋진 글로컬리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천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가까운 4년제 대학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 시스템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진들, 학생, 그 다음에 40대 플러스까지 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얼라이언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기관, 학교들과의 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은 이 스타트업 올라서 최양집 대표님하고 우리 구태현 변호사님. 구태현 변호사님이 저희 GCS, 저희가 가천 코코넷스쿨 GCS라고 하는데 GCS 1호 겸임 교수님이세요. 제가 너무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처음 온 사람으로서 제 느낌을 일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운영이 세련된다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저처럼 이렇게 새롭게 온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호스피탈리티가 있어요. 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초창기 멤버부터 계속해서 참여하고 격려해주는 지속적인 우정 같은 게 되게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에 오면 또 다르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결국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서로 소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아주 치열한 디베이트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가장 어린 우리 그 플레이어들을 가르치는 일을 격려해 주신 우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